2022년 8월 14일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 무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권사님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아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난한 그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있을이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에 보면 후렴구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도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평안과 위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자신들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무슨 병입니까? 마음의 병. 맞아요. 그것도 맞죠.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 있어요. 네. 여러분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네. 그런 병이 있다는 거? 네. 통증을 못 느끼는 병.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못 느끼는 병. 레시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인데요. 이게 뭐냐면 통각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이 병은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몸의 통증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한번 걸리면 20년을 못 산대요. 그러니까 어디 가다가 길가 가다가 탁 넘어졌어요. 피가 나와. 근데 안 아파. 그런 병이 있답니다. 병이 아니라 제일 중요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심각한 게 뭐냐면 감기에 걸려도 아픈 줄을 모르니까 감기가 폐렴으로 넘어가 버려요. 약을 안 먹으니까 아픈 줄을 모르니까 약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이 레시니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아주 재밌는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잘 보셨죠? 네. 그 자로에게 얼굴을 맞아도 아프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영적으로 이런 무통증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무통증 병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앓고 있는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통증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통증과 같은 거예요. 통증. 여러분 양심 있죠? 양심. 우리 안에 양심이 있는 것은 그 율법이거든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어떻게 뜨끔하잖아요. 아픈 거야. 아 이게 죄구나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나쁜 짓이야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린다는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아픔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지금 7장 9절이죠.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사라지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병원에 갔어요.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럼 의사가 물어보죠. 권사님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물어보죠. 그런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몰라. 그럼 치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 의사? 아, 얘 다리가 아픕니다. 손가락이 아픕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율법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쁜 일을 해놓고도 이게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몰라. 그럴 때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 뭘 기준으로 삼을 거냐. 성경이 다른 말로 뭐냐면 바이블이라고 하죠. 성경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이 뭐냐면 척도라는 뜻이에요. 자 있죠. 자. 자라는 뜻이에요. 뭘 측량을 할 때 1cm, 2cm 이렇게 재잖아요. 그럼 뭘 재려고 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이 성경이 캐논이 캐논, 척도라는 거. 어떤 일을 잴 때 기준이 되는 거. 그게 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짐승과 똑같아. 배고프면 밥 먹고, 배고프면 자고, 돈 필요하면 일하고, 그러다가 죽고, 삶의 가치, 생의 가치, 인생의 가치, 사람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어. 궁금하지도 않아. 그냥 뭐 한 세상 이런 거 살다 가는 거지 뭐. 그 사람하고 여기 이탈리아는 고양이들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고양이들이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고 뭐 물어봅니까? 사람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은 어디에서 왔을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죽으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고양이가 그렇게 하진 않잖아. 나는 죽으면 고양이 천국에 가나? 그런 고양이 왔어요? 병원에 가도 내가 치료를 하려면 내가 아픈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바로 우리가 아픈 곳이 어딘지를 일러준다는 거죠. 우리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만 서면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서면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죄인인데. 그러면 성경 말씀만 잘 지키고 살면 되겠네? 라고 성경에서 물어봐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성경 말씀을 살아낸다고 하더라도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차례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에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 얼마나 의롭습니까? 아, 이사야.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도 많이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브라함, 모세, 이삭, 야곱.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죄인이라니.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그런 거 만들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우리를 처음부터 율법 잘 지키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습 안에 누가 들어있다? 지금 화품하는 정집사님 안에 누가 들어있다? 네? 화품을 해도 하나님은 좋게 보셔. 선하게 보셔. 괜찮아요. 교회 안에서 와서 화품하는 건 괜찮아. 지금 그 안에 누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돼?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이 피를 보면 그 심판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살인을 하고 감옥 가서 10년 20년 살다 나왔다 그러면 죄가 없어져? 심판은 다시 합니다. 하나님한테 가면 그 사람은 피를 받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값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라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보시라니까 바로 옆에 있는 분을.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하려고. 한 영혼하고 이 우주하고 안 바꾼대요 하나님.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한 영혼과 이 우주를 안 바꾼대요. 그러면 사람의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데 겉으로 막두로 인생을 막 살아서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따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준 인생 너는 어떻게 살았니? 하고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뭐 하라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무슨 마음으로 하라? 하나님이 대신 시키는 일로 하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밥벌이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처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같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여러분 영어로 free will 이라고 합니다. will 이라는 말은 의지라는 뜻이에요. free 이라는 말은 아니죠. 자유. 두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빨리 택해보세요. 어느 길로 가실래요? 여기로 보도적인 용초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어느 길을 가든 가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길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가라. 그러면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할 길이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선택하라고 하세요. 네가 선택해라. 나는 강제로 너한테 일 안 맡긴다. 네가 교회 올래 안 올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집사 될래 안 될래? 네가 선택해라. 네가 목사 될래 안 될래? 네가 선택해라. 하나님은 항상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놓고 오전 11시 되면 그냥 모든 일을 딱 멈추고 그냥 로봇처럼 11시에 탁 와서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예배 탁 드리고 딱 하고 1시 반 되면 탁 와서 탁 얼마나 좋아. 로봇처럼 딱 시간 맞춰서 딱딱딱딱 살면 환경오염 하지 말라고 뭐 플라스틱도 우리한테 안 주고 그냥 플라스틱 없이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면 되지 로봇처럼.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하는 데 씁니까? 죄 짓는 데 쓰는 거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딱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선택해라 그랬어요. 저걸 먹든지 말든지 그건 네 자유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따먹었잖아요. 선택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부족한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이 두 길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사람이 부족하면 선택 못해요. 평생적으로 있다가 죽는다니까. 그러나 뭔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지혜를 주셨다는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렇게 멍청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아 근데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요?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는데 너무 억울해. 아담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걸 알는데요. 아담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온 인류의 대표,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담이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시죠. 조상 아담과 하와는 썩은 나무, 나쁜 나무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꾸미게 하였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하는 거예요. 중생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원래 나는 썩어 빠진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부패한 상태야. 그런데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개라고. 개. 그걸 어떻게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마지막에 뭐라고? 어찌 아니 죽을까? 이걸로 끝나요? 사전에 뭐라고 합니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를 믿어서 끝에는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 해준다? 포도원 주인이 해준다. 하나님이 해준다. 무엇으로? 오직 은혜로. 은혜의 원리. 아까 오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이해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설득시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처럼, 다른 사상처럼, 다른 이데올로기처럼 사람을 앉혀놓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끝! 설득합니까?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라고 끝나버려요. 그걸로 이 성경 말씀이 시작을 한다니까. 그러면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했다는 거지. 그걸로 끝나요.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구원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요. 영생이라는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라니까. 내가 예수가 믿어져.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믿어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바풍에서 태어났대. 말구유 아시죠? 여러분 말바풍이 냄새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으쓱은 내가 진동을 하고 날카리가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가장 더러운 곳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이 큰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지? 왜 말바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태어났을까? 인간은 더러운 존재, 부패한 존재, 썩은 존재라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바풍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을 해요? 에이 더러운 놈.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도 말바풍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제일 더러운 존재지. 그런데 우리가 감히 누구를 보고 더럽다, 나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이거 읽어봐라. 니들이 어디 가서 큰 소리 칠래?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뭐 한다? 우리의 통증을, 우리의 아픔을 알게 하는 도구로 이걸 주신 거예요. 죄인은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아픔을 몰라. 내 옆집의 사람이 내 이웃이 가난하고 슬프고 힘들고 내일 모레 막 자살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옆에 살아.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도 내 밥이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맨날 행복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쓰다듬어주고. 교인이라면 구원을 받은 존재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 보지 말아야. 내가 하나님한테 제11시에 와서 한 대나리온을 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옆집에 그런 사람이 산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장 가서 섬겨야지. 그 사람을 섬겨야지. 그거 하라고 교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여기 와서 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헌금 많이 내가지고 교회 좋게 짓고 얼룰루랄라 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분 섬기라고.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섬기라고. 이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 밖에 있는 저 장터에서 일자리 못 구해서 흐느적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가서 좀 데리고 오라. 하나님 우리한테 사명 주신 거예요.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거듭남의 시선을 받아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차츰차츰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참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과 온유함으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과 이 사랑으로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시고 흘러보낸 사랑을 다시 받아서 우리 심령에 가득 채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욕심 때문에, 일 욕심 때문에 우매한 일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성령의 새로운 거듭남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